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나전역에 왔습니다. 나전역은요, 강원도 정선 북평 나전에 있는 역인데요. 이 역은 석탄광산이 부흥했을 때는 굉장히 손님들도 많고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던 그런 곳인데요. 지금은 간이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로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나전역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follow me. 예, 저를 따라와 주세요. 이 텔레박스? 무슨 박스라 그러죠? 예. 여기 공중전화 부스에는 이렇게 나전역으로 직접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옛날 전화기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추억의 우체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나전역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나전역 7.8기 끈길스타 나전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 안쪽은 나전역 카페예요. 여기가 지금 나전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 나전역을 카페로 만들어서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잠시 후에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쪽 앞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요,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공연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나전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나전역에 들어왔더니 자, 이렇게 철길이 있습니다. 저 끝 어디엔가 그리운 사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철길입니다. 저 끝 다운 저기 끝에는 과연 어떤 추억이, 그리고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끝없이 펼쳐지는 저 철길입니다. 와, 여기서 보는 풍광이 너무너무 멋지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기차에 선로를 바꿔주는 그런 장치가, 옛날에 사용하던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전역 이렇게 표지판에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정선, 오른쪽으로 가면 아오라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는 공중전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공중전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다시 나전역 가보겠습니다. 나전역은 현재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카페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옛 나전역 사진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내려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차를 이용을 하고 이 역을 이용을 하셨나 봅니다. 자, 여기도 추억의 사진이 있고요. 와, 여기는 어딘가요? 예, 기차역, 이렇게 열차 아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열차가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나전 열양간
정선 선 개통에 예. 1971년 5월 21일 날 개통이 되었다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옛날 기차표네요. 그죠? 기차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면 이렇게 또한 예, 아름다운 추억들이 예, 장만 마련되어 있네요. 자, 나전역입니다. 나전역. 자, 기차를 타고 왔을 때 자, 이렇게 나전역을 거쳐서 검표를 하고 저희들이 목적지로 갔었겠죠. 자, 여기는 나전역입니다. 아, 예. 옛 모습들이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 나전역을 카페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예, 이렇게 카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전은요.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에 오시면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 나전역에 오셔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재밌는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1년 후에 배달되는 예, 그런 엽서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그리고 또 나전역은 또한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두 개인데요. 철길을 옆으로 들어오는 이런 방향과 그 다음에 이쪽 나전 시내권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아, 저기에는 나전역 포토존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아까 보았던 나전역 문화공간 그러니까 공원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네요. 자, 포토존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또한 정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전역, 카페 나전역에 들어왔는데요. 내부 공간을 이렇게 꾸며 놓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매표소이고 네, 티켓을 표를 끊던 곳이 이제는 커피를 주문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열차 시각표가 네,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이점을 잠깐 보면요, 이렇게 카페 공간이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과거에 썼던 대학실 의자를 이렇게 대학실 의자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 예, 나전역 카페에서 사진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책 공간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또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놓았고요. 네, 이쪽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추억의 네, 네. 이렇게 전화기들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카페에서 바라본 나전역의 모습입니다. 카페 안에서 바라본 나전역의 모습. 저는 지금 이 나전역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쿵닥거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아서 다음에 손님이 오시면 네, 누군가와 여기에 오고 싶고요. 또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여기에 오고 싶은 그런 카페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카페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카페에 나가는 곳. 예, 기차를 타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기차를 타는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만나면 이 역장 분이시죠? 네, 차장분, 네, 차장분과 그리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는 추억 속으로의 기차를 타고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나전역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오셔서 저와 함께 여행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안녕.